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달 미국과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 대거 참가합니다. 전 세계 저명한 임상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는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의 의약품 수출을 승인할 때 핵심 근거가 되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과연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시장에 그나마 좀 밝은 면을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투자 이미 하셨던 분들이야 좋은 결과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더 갈지도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 네. 준비돼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확실히 다시 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네. 다가오는 또 9월 달에 오는 이제 이슈들을 또 우리가 준비를 그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많더라고요. 네, 그 9월 관련해서 아마케 관련 이슈가 지금 두 건 정도 들어오고 네네.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도 브리핑해 드리고 왜 지금 현재 시기에 또 아마케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이슈를 꼽아 와봤고요. 좋습니다. 일단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 아마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한 양행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3일에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 HLB와 에스티팜, 루닛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3대 암학회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나머지 이제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임상 종양학회와 미국 암학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향후에 이런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이 이제 규제 당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규제 당국 쪽에 임상 자료들을 이제 근거로서 또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학회에서 발표되는 국산 항암제 연구 결과가 향후에 또 이렇게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도 지금 계속 만들어져 네네.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기에서는 이 아마케 관련 이슈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유한양행 쪽에서요. 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를 토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 지금 세계 폐암학회 쪽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렉나자와 지금 병역용법 관련한 지금 적응증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적응증을 지금 통과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더 이제 경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성과 시장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이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소세포 폐암과 그냥 폐암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어려운데요. 네, 그 폐암의 크기가 작으면 네, 그 소폐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크기가 크면 비소 네, 세포 폐암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폐암 환자들 중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런 비소 세포 폐암을 또 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렉나자 관련한 병역용법이 특히나 주목을 받고 그쵸. 있는 중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이제 병역용법인데 렉나자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성과는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세계 폐암학회 쪽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쟁 약물이 있거든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경쟁 약물이 있는데 그렇죠.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소세포 폐암 3세대 표적 치료제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단독 요법으로 쓰이고 있고 현재 시장 경쟁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만 해도 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렉나자를 단독 용법으로 사용했을 때 타그리소와 같이 비교해서 어떠한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번에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니까요. 렉나자 단독 용법의 무진행 생존 기간 이게 뭐냐면요. 네.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질병의 진행 없이 생존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 타그리소를
이번에 앞선 것으로 발표가 지금 될 예정이기 네. 때문에 관련 이슈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유한양행이 이렇게 작년에 유한종양학회 쪽에서 발표가 나왔고 올해 이렇게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유럽 종양학회 쪽의 이슈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유럽 종양학회 쪽에서는 HLB가 지금 또 네. 참여할 예정이고 오늘 이제 9월 중순에서 10월경에 또 재심사를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인공이 또 HLB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련 지금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HLB의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서제약과의 또 캄렐리 주마비 병용용법 관련해서 FDA 지금 승인 신청을 네. 지금 넣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용법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 결과를 대략 한 9건 정도를 결과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네. 발표에서는요. 기존 공개된 지표 외에도 신규 내용들도 대거 담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이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적응증 계속 추가적으로 또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골육종이나 담도암, 식도암 이런 다양한 암종이 포함되어 있는 적응증 관련해서도 내용이 조금 더 담겨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간암 신약으로 만약에 허가받게 되면 다음 또 적응증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네.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에스티팜과 루닉과 관련된 또 기업들도 같이 함께 이 암학회 참여해서 내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학회, 9월에 학회가 줄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유한양행의 거래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거래량보다 많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진행되는 암학회에서 기술을 공개하는 기업들 5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바이오주 유한양행의 것입니다. 어제도 1%가량 상승하면서 무려 7거래일째 주가의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랭나자의 시장 확장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다음 달 세계 폐암 학회에서의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HLB가 2%가량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세계 폐암 학회뿐만 아니라 유럽 암학회에서도 항서제약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8만 원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 AI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회에 참여하는 루닛입니다. 벌써 4년째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0.5%가량 상승했고 지난주 25%가량 급등을 한 후에 지금은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2%가량의 주가 조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에스티팜은 먹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견조하게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학회의 발표를 토대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받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해볼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정 파트너와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을 골라볼 텐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좀 본다면 네. 이제 양쪽으로 좀 이제 생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세계 폐암학회 이제 유한양행이 어쨌든 여기 가서 네. 입증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표할 텐데 유한양행이 한 번 더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쪽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유럽 종양학회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제2, 제3의 유한양행이 될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어떤 네. 걸 보실 거예요? 저는 제2, 제3의 유한양행이 될 만한 네,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뭐 볼까요? 아직 이상 단계여서 아직 기간은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CDMO 모멘텀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는 또 복합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에스티팜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쵸. 있으니까요. 에스티팜이 지금 어떤 지금 신약 후보물질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지 대체 어떤 내용을 또 담고서 그러니까요. 내용을 발표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이번 이제 유럽 종양학회
동양학회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경구용값 먹는 대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임상 일상 결과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 대장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그런 약물이 표준 지금 치료제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시장의 그 트렌드가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정맥 주사가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뀐다거나 내지는 경구용으로 먹는 이제 제형으로 바뀐다거나. 근데 이번에 이렇게 먹는 대장암 치료제를 맞는다라는 점, 그리고 하루 1회 정도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복용의 편의성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 발표되는 이 대장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2년 정도부터 연구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후보 물질이 텐키라제라고 해서 암세포를 생성하는 텐키라제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소를 만드는 그런 이제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그 텐키라제를 잘못 이제 하면은 심각하게 독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존의 많은 제약사들도 이 텐키라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가 돼서 도전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 텐키라제 쪽에서 지금 임상 일상 관련해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임상 이상 계획 지금 들어갔고 임상 이상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럼 임상 이상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보니까 최근에는 FDA 승인받은 종목들 보면 거의 네. 병용용법 관련해서 네. 승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약물 역시도 텐키라제와 같이 함께 병용용법으로 지금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약물을 같이 함께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MEK 억제제라고 해서 이 MEK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요. 암을 유발하는 신호를 억제하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대장 암 쪽에 적응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또 이 부분까지도 같이 발굴을 네. 해서 같이 병용용법으로 지금 임상 이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대장암 관련해서는 네. 글로벌 9조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장암 현재 표준 치료제로 얼비툭스라고 이제 머크사에서 만든 대장암 네.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또 내성이 있으면 또 그 내성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아직 대체되는 약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장암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또 큰 시장인데 거기서의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블루오션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기존 치료제로 효능이 무력화된 대장암을 치료하는 그런 환자군을 지금 표적으로 삼아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네.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로 봤을 때는 최소한 2, 3조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가볼 수 있어서 네. 이런 관련된 성과 내용들이 이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럽종양학회에 참여한 ST팜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이게 주가의 반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도 하나 제약바이오 쪽에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저번과 똑같이 이제 그때도 이제 유한양행 이제 같이 이슈를 좀 이야기했을 때 이제 CG 인바이츠를 언급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일단 뭐 다양한 좀 이슈를 현재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이제 뉴 레이크 인바이츠 투자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1년간 유지했던 크리스탈 지노믹스였던 사명을 이제 변경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해서 항암 백신 개발로 이제 사업을 이제 재설정을 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면역 항암제 캄넬리주맙과 그리고 아이발티 녹스타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항암 백신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캄넬리주맙은 일단 HLB 그룹과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캄넬리주맙은 현재 식도암 및 간암 적응증으로 글로벌 3상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일단 비소세포암과 고륙증 환자 대상으로 중국 등에서 이제 글로벌 2상도 현재 이제 진행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발티 노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췌장암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급수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간암 등을 적응증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최장한 임상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 이제 기술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좀 기술 수출 관련으로 이슈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이것을 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2, 제3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오늘 살펴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좀 더 집중해보고 9월에 있을 행사의 학회들을 저희가 더 주목하면서 뉴스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